Proliferation은 급증. 자, 그다음에 원래 이 with it은 네. 저 뒤에 붙어도 돼요. 그래서 bring이 그냥 그것과 함께 오다야. 그래서 수반하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bring with it 하면 그냥 수반하다라고 하면 되고요. 수반하는 게 이제 함께 오다 이런 거죠? 네. 챌린지는 뭐 어려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죠? Report Consume. 자, 그럼 해보면 자, 뭐야? 데이터의 급증은 뭐를 수반한다?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어. 자, 뭐에 대한 보스 A and B죠? 정보를 보고하고 정보를 소비하는 것에 거. 대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거에 대한 그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네. 자, 소셜 네트워크는 되고, 자, 바이어스는 편향이야. 편향시키다, 그지? 네. 비바이어스는 편향되다죠, 그지? 그다음에 컨스티튜언트는 원래 컨스티튜트가 구성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이건 구성원이야, 구성원. 명사로 컨스티튜언트. 그것은 주어지는 단어야. 자, 그 다음에 미러는 동사로는 reflect죠? 반영하다. 알죠? reflect랑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여기서. 거울이니까. 네. population은 뭐 인구. 네. 그 다음에 l large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전체적인. 이렇게. 자, 그러면. 자, social network는 그 스스로, 강조죠? 네. 뭐 없어도 말 되니까. social network는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편향된다. 뭐에 의해? 그들 구성원에 의해. 구성원들에 의해. 거기까지만 적어주세요. 소셜 네트워크는 그들의 구성원에 의해 그 자체로 편향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콤마 위치인데 네. 그리고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석은. 네. 근데 얘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위치 never exact mirror야. 안 문다. 이 아니에요. 소셜 네트워크. 아니에요. 자, 소셜 네트워크라고 할 수는 있고 아니면 최소한 constituent는 돼야 돼. 왜 그래요? population. mirror에 S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그치? 그럼 얘가 가리키는 건 단수야? 복수야? 우선. 그래서 end면 얘는 우선 day가 돼야 돼. 알죠? 네. 미러에 S가 안 붙었으니까. 그리고 내용,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도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얘야. 알지? 네. 자, 그리고 그들은 never exactly mirror the population at large. 뭐예요? 전체적으로 인구를 정확히 인구를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하지 못한다. 그지?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게 적어.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정확히 전체적으로 인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치? 자, 이게 이제 문제점 중에 이제 하나를 말한 거야. 그지? 네. 자, SNS니까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 사람들이 많이 하긴 하지만 전체 인구를 반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편향이 돼. 왜? 인스타그램 10대 하겠죠? 네. 20대 하겠죠? 네. 30대 하겠죠? 네. 40대? 애매해. 80% 하겠죠? 난 안 하지만. 50대? 잘 안 하죠? 네. 60대? 안 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많이 하는 사람들을 반영하겠지만 이 노년층들은 반영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지? 편향된다라는 게. 되죠? 네. 이거 위치를 가리키는 거 잘 봐두고 미러 S 안 붙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에스닉은 저번에 저거였죠? 민족. 그치? 네. 에스닉이 윤리적인 이런 뜻이고 네. 그래서 이것도 민족이에요, 민족. 뭐, 민족. 에스니시티. 자, 그 다음에 represent는 표현하다야. over represent니까 뭐예요? 과도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representative가 대표하다도 돼요. 대표하다. 그래서 과도하게 대표된다죠.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significant는 상당한 어려움. 뭐에? 소셜 뉴스에. 네. 자, 뭐로써? equalizer가 여기서는 균형추라고 쓰였어요. 균형. 균형추로써.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문장 구조가 생략이 돼서 지금 이걸로 끝나죠? 어떤 민족은 과도하게 대표된다. 이거지, 그치? 네. 끝나잖아. 네. 그리고 뒤에 상당한 난제다. 어려움이다. 이렇게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being이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돼. 알겠어요? 네. 근데 구조상으로 내용적으로는 being보다는 which is야. 알겠지? 됐어? 네. 그럼 해석을 적어볼게.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민족이 과도하게 대표된다. 그지? 그리고 그것은 뭐다? 소셜뉴스의 뭐로서의? 균형추로서의 상당한 난제이다. 문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앞절이야. 그럼 너 보면 뭐야? 어떤 민족이 과도하게 대표되는 것은 소셜 뉴스에, 그지? 사회 모두를 담아야 되는 뉴스의 균형추로서는 상당한 문제다.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거니까. 이해되죠? 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연령별로 하면 지금 이제 민족 얘기를 했지만 어떤 연령대를 과도하게 대표하는 것은 균형추로서 사회적 뉴스에는 상당한 문제다. 그지? 됐어요? 네. in addition은 게다가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a number of죠? 네. 자, 많은이야. 근데 점차 많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 안 해도 돼. 그지? 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네. 그죠? 그 다음에 automated decision은 뭐예요? 자동화된 결정을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결정을 한다. 오케이? 네. 자, 뭐뭐의 대안이겠죠? 네. 자, 뭐에 대한? 컨텐츠는 내용. 알맹이 이런 뜻이니까. recommend는? 추천하다. 추천하다. to 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 뭐죠? 의미상 주어. 그지? 자, 그럼 해석해보면 우선, 게다가 점점 많은 알고리즘은 자동화된 결정을 만든다. 자, 뭐에 대해서? 어떤 내용? 내용을 사람들이 읽도록 추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지? 해석을 먼저 줘. 어떤 내용을 사람들이 읽도록 추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야? 네. 자, 알고리즘이 뭔지 알지? 네. 요즘에 알고리즘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치?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뭐를 검색해서 봤어. 그럼 계속 그거랑 관련된 거 오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한대. 어떤 내용을 사람들이 읽도록 추천해야 될지. 그 내용이 그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의문사 투부정사죠. 자, 예를 들어서 What to do는 뭐로 바꿔요? 자, I don't know what to do 하면은 나는 무엇을 할지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잖아.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지? What I should do 또는 could do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게 절로 바꾸면, 그럼 얘도 바꿔보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주어가 될 수도 있는데 목적어예요. 얘는 여기도 보잖아. 무엇을 해야 할지. 주어는 여기 쓰는 거니까, 그지? 네.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what to be 돈으로 돼 있다. 그러면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가 되는 거죠. 그치? 그때는. 네. 저번에 나왔던 거. 그치? 네. 그리고 이것도 요거로 한번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which 컨텐트가 목적어야. 네. what에 해당되는 거야. 자, 주어는 여기서 그냥 뭐 위로 하면 돼요. should recommend for people to read죠. 그치? 네. 오케이. 자,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치? 네. 자, 데이터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지? 이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선택해 주는 거니까. 게다가 라고 했으니까, 그지? 네. 이것도 이제 챌린지 중에 하나라는 거야. 제너레이트는 발생하다. 시키다. 시키다. 그치? 여기서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네. 더 탑 뉴스 리스트, 핫 트렌드. 그냥 이거 다 우리말로 해도 되죠? 네. 그 다음에 personalizing은 개별화하다. 개별화하다. 자, 그 다음에 recommendation은 추천이겠죠, 명사. 네. 여기 end고, 여기 해석을, 해석에는 약간 애매하게 적혀있는데 그냥 여기 ing1, ing2예요. 그냥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고리즘은 탑 뉴스 목록 또는 핫 트렌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뭐 한다? 독자들을 위한 추천을 개별화한다. 그래서 개별화한다는 게 뭐야? 커스터마라이즈. 맞춰준다는 거야. 이게 알고리즘이 하는 거잖아. 네. 그치? 얘한테 맞는 거 자꾸 갖다 준다는 거야. 그죠? 네. 한번 적어보는데. 리뷰는 남기다 라는 뜻이 있죠. 네. 임프레션은 감명. 그것도 인상. 인상. 그렇지? 인상. First impression, 첫인상. 그 다음에 neutral, 중립적인. 알겠죠? 그러나, 예는 그러나로 하면 되고서. 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알고리즘은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남긴다, 그지? 알고리즘 나는 중립적이야 라는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다죠. 그죠?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를 우리가 동격 여부라고 해. 됐어요? 네. 어, 그래서 being neutral이니까 이거 뭐야? 전치사니까 ing 온 거지. 자, 근데 동격의 어부도 있지만 동격의 대시라는 게 있지. 네. 어, 굳이 얘를 한번 바꿔보면 뭐 이런 거 바꾸는 게 나오지 않는데 대시면은 여기는 뭐가 와야 돼? 완벽한 문장이 와야죠? 네. 그러면 여기 뭐가 오면 돼요? They are neutral. 뉴트럴한 거지. 알고리즘은 중립적이다 라는 인사. 그러면 동격에 대시 되는 거지, 그치? 네. 요걸 한 이유가 여기도 뭐가 생각된 거야?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여기도 뭐 생각된 거야? 뉴트럴이 생각된 거죠. 중립적이지 않다. 자, 그래서 이게 대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동사. 그치? 네. 뒤에 뉴트럴이 생략된 여기 두 나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선 돼.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낼 수는 있어. 근데 두 나를 써도 되는 이유가 그럼 얘랑 얘의 대동사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알고리즘은 두 나 그래 leave 하면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남기지 않는다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돼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뭐야? 알고리즘이 중립적인 인상을 남기지만 걔네들은 중립적이지 않다. 이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이게 대동사니까 이것도 두 낫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둬라. 원문이 안 아시니까. 네. 당연히 알고리즘은 자기가 중립적이라고 하겠지. 그지? 중립적인 척 하겠지. 그지? 그 주제에 맞는 거를 여기저기에서 중립적으로 꼽는다 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알고리즘은 어떻대? 휴먼 크리에이션이다. 뭐야? 인간이 창조물이다. 그지? 적으세요. 알고리즘은 인간 창조물이야. 자, 여기서 알고리즘이 인간 창조물이라는 얘기를 든 건 뭐예요? 인간이 어쨌든 만든 거니까 뭐 돼 있다는 거야? 편향? 되어 있다는 거야. 중립적이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는 이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죠? 네. 자, 인코드는 코드화 하는 거야. 뭐 부호화하다. 또 어떨 때는 암호화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political choice는 정치적 선택. 네. 디자이너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have는 여기 pp가 온 거야. 그래서 have가 사역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have 목적어 pp. 네. 그 다음에 baked in은 그 bake가 뭐죠 원래? 빵을 굽다. 그지? 그래서 굳어진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근데 그 굳어졌다는 게 인까지 해가지고 안에 박혀진 거야. 내재화된이라고 되는 거야. 내재화 시키단데 PP니까 이제 내재화 된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네. 그럼 해석해보면 알고리즘은 누구의? 그들의 디자이너의 정치적 선택을 부호화하고 암호화하고 문화적 가치를 가치가 내재화 되도록 시킨다 만든다. 우선 해석부터 줘. 자, 여기서 인간 창조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여기 디자이너도 인간이잖아. 네. 인간 디자이너 인간의 정치적 선택을 한다는 거야. 부호화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편향돼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문화적 가치도 인간의 선택이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인간에 관련된 거가 내재화 된다는 거 거기가 인간에 관련된 게 알고리즘 안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됐어요? 네. 자, 큐레이토리얼은 이 졸라 그 주어진 단어로 자,
괄호 열고 데이터의 괄호 닫고 선정, 선정 콤마 조직 및 제시의 알았어요? 형용사예요? 큐레토리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데이터의 선정, 조직 및 제시의 힘이죠, 그지? 네. 자, 근데 큐레이터라는 단어를 알면 좋아. 큐레이터. 우리 박물관이나 이런 미술관 큐레이터가 뭐 하는 거예요? 소개해주는. 그래.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이제 안내원이 아니야, 단순하게. 그지? 큐레이터.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큐레이터였잖아요. 큐레이터가 뭐 하는 거냐면 박물관에 네. 예를 들어서 반고흐전을 하려고 해. 그지? 네. 그러면 이 반고흐전을 선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조직도 하고, 그지? 네. 그 다음에 이 반고를 보여주는 거, 제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큐레이터라는 단어가 이 뜻이야. 그지? 우리 박물관 큐레이터가 그냥 안내원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행사를 아예 다 미술품에서는 선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됐죠? 네. 그래서 여기 단어 적었으니까 여기는 그냥 큐레이터리얼이라고 해. 큐레이터적인 이렇게 해. 알았지? 네. 자, 그러면 그런 단어 없죠? 인헨스는 강화시키다. 네. 자, 그럼 뭐야? 큐레이터적인 힘이 뭐에 의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편향을 이해해야 한다. 애플레이는 작동 중인, 뭐 이런 뜻이에요. 작동하고 있는. 또 적어봐. 네.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알고리즘이 편향되게 하고 있으니까, 그지? 우리는 그 작동 중인 편향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 알고리즘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 같은 거는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지? 네. 자, 그다음에 퍼스 모임 표절 아마도 더 중요하게 우리는 자 워크는 여기서 이제 뭐 노력하다 정도 하면 돼. 일하다로 해도 되고. 네. 자, 메이크 쇼는 확실히 하다 이거죠, 그지? 여기 접속사 대신 생략된 거야. 그럼 제품 엔지니어 그리고 디자이너가 seek2가 뭐죠? 찾다. 찾다. 뭔가를 추구하다라고 해야 되고, 옵티마이저는 최적화하다, 그지? wanted outcome, 원해지는, 원하는 결과죠. 자, 그리고 여기도 해석을 해석에는 좀 의역이 많이 돼 있던데, 직역을 하면 뭐야? 정보를 받는 대중, 대중. 사람들 정보를 받는 대중. 자, 뭐가 아니라 높아진 트래픽이 아니라. 자, 여기 트래픽이 우리 그 인터넷 그 이렇게 SNS 같은 거 용어 중에 트래픽이 높아졌다 이런 거 알아? 뭐 검색 수, 접속자 수 이런 거 트래픽이 높아졌다라고 하거든. 네. 여기서도 그 트래픽이 그러니까 교통이라고 해야 돼. 교통이 높아진 거야. 교통이 많아진 거야. 그럼 뭐야? 이 사이트에 트래픽이 높아졌다. 그럼 뭐야?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많아졌다. 그냥 그런 뉘앙스야. 여기 해석에도 그냥 트래픽이라고 돼 있어요. 알겠죠? 그냥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아마도 더 중요한 건 그지? 네.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노력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 데디아를 확실히 하기 위해. 데디아가 뭐예요? 제품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원해진 결과를 최적화하는 걸 추구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거죠. 자, 그 원하는 결과가 뭐예요?
정보를 받는 대중. 대중을 최적화하는 거지, 그치? 뭐가 아니라 단순히 높아진 트래픽. 그치?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애들 돈 버는 거 뭐야? 뭐랑 뭐예요? 조회수. 그래, 구독자 수랑 조회수랑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만 높여서 많이 그냥 앞에 그냥 어그로 끈다 그러네요? 네. 그거 그냥 그런 거 끄는 걸로 해가지고 제목 장사 해가지고 높아진 트래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제품 엔지니어나 디자이너가 뭐를 원하는 결과가 뭐예요? 즉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는 대중을 추구하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고리즘 돌리는 거 파악해야 한다 이거야. 이해됐어? 네. 한번 해석 적어보세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밑에 해석이 있잖아. 여기를 어떻게 여기 해석 어떻게 놨어요? 즉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일, 이렇게 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요 구조에는 안 맞게 해석한 거야. 그냥 의역한 거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가 즉 뭐라는 거야?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은 대중들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걸 추구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돌려가지고 구독자 수랑 조회수 단순히 늘리는 게 아니요. 아니라 이거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건 주제 문제였으니까 리코그나이즈는 뭐죠? 알아차리다, 뭐 인식하다, 인정하다도 있고. 자, 그래서 편향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이죠. 네.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알고리즘 창작자의 편향을 인식하는 중요성. 됐어요? 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메인 포인트만 한번 봅시다. 자, 소셜 네트워크와 알고리즘 둘 다, 그지? 네. 겉보기에는 뭐하지만 중립적이지만 그들의 창작자와 구성원에 의해 편향되어 있다, 그지? 자, 그리고 이 편향은 영향을 끼친대 방식에, 그지? 네. 정보가 보고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그지? 자,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다죠. 가주어, 진주어. 네. 자, recognize, 인식하고 address, 해결하는 것, 동사로 이러한 편향을 해결하는 것. 뭐 하기 위해? 대디아를 보장하기 위해. 대디아 뭐야? 정보,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는 대중이라는 목표가 우선시 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뭐보다? 단지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알겠죠?